한 회사원이 20대 여성 자취방을 상습 침입하다가 검거됐습니다. 대체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나 싶으시죠? 그 수법이 듣고도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폭 30cm에 불과한 방범창 사이로 몸을 구겨 넣어서 침입한 건데요. 침입한 집에서 화장실까지 이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이 열린 걸 확인하더니 가방을 벗고 좁은 방범창 사이로 몸을 차례로 집어넣습니다. 지난 4일 대전의 한 빌라에 침입한 20대 회사원 A씨의 범행 모습입니다. A씨는 폭 30cm에 불과한 이 방범용 창살 틈을 이용해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던 여대생이 외출을 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씨는 집안에 들어가 여대생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심지어 변기를 이용하거나 세탁기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C 카톡 로그인 알림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라가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 있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웃 동네에 살던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모두 3차례 여대생의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CCTV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여대생은 공포감에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사람 있는 거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거주지를 옮긴 상태예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